인식기준이에요. 툭 하고 기준이에요. 그러면 네, 느리게 내려가서 네, 득점 될 수 있다는 거죠. 타이감을 줄이세요. 네. 타이감 줄여서 부드럽게 툭 밀어주시면 그래도 요 아래까지는 내려간다. 예. 네. 딱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 끝이 정지될 수 있도록 느리면서 그립을 가볍게 잡고 원팁의 중상태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리면서 내려가게 되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원팁 투탭 다 되는데 한 투팁 정도 중상단 주시고 부드럽게 좀 슬렁하게 이렇게 쳐주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. 자, 세게 치게 되면 전진 스핀, 좌우 스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옆으로 가려고 해요. 들어가요. 네, 그래서 투팁 정도 드리고 여기서 한 10시 반 정도 정도 돼요. 주고 슬로우하게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기가 잘 되는 팁을 사용하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10시 반을 많이 사용합니다. 네, 그래서 샷이 네, 빠르지 않게 조금 느리게 이런 식으로 한 2분의 1 주고 10시 반에서 가장 끝에 안 가고 약간만 내려와서 네, 10시 반 투팁 정도 해서 부드럽게 슬로우로 끝만 살려주면 돼. 끝만 살려주면 돼. 쭉 내려가죠. 네, 이런 점을 알고 여러분들 치시면 돼요. 다 돼요. 원팁 중단해 주시고 다 나옵니다. 다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10시 반이 네, 제일 그래도 미리 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